안녕하세요. 요즘 감자가 많이 나오잖아요. 그래서 감자로 간식 같은 만두를 만들어 볼 거예요. 주 재료는 감자하고 당면하고 부추가 주 재료가 될것 같아요. 당면은 찬물에다가 지금 1시간 좀 넘게 불렸어요. 이 당면은 끓는 물에다가 삶아서 양념을 해 놓을게요. 지금 물이 끓어서 당면을 넣을게요. 보통 1시간 이상 불릴 경우에는 3분 정도 삶아주면은 얼추 익더라고요. 그래서 집집마다 불의 정도가 다르니까 중간에 한 번씩 이렇게 꺼내서 잘 속까지 불렀나 봐주세요. 당면이 삶아지고 있는 동안 감자는 과일 전용 수세미인데요. 이렇게 겉을 깨끗하게 씻어주세요. 이렇게 깨끗이 씻어서 껍질 벗기는 과정 없이 그냥 삶아줄 거예요. 지금 감자를 씻는 동안 당면이 다 삶아졌어요. 찬물에 이렇게 한번 헹궈서 물기를 빼놓을게요. 감자를 삶아줄게요. 굵은 소금을 조금 넣어서 빨리 삶아지도록 도와줄게요. 감자에 간이 살짝 배는 역할도 하거든요. 살짝 잠겼죠? 이 정도 물을 해서 지금 삶아줄게요. 이거는 약고추예요. 약고추를 좀 많이 넣어서 할 건데요. 이 약고추는 비교적 깨끗하지만 그래도 이 끝에 부분을 이렇게 살살살살 해서 흐르는 물에 씻어주시고 물에도 한번 이렇게 담가서 씻어줄게요. 이렇게 이 정도 양이에요. 감자가 삶아지는 동안 당근도 아주 가늘게 다져서 식감을 위해서 살짝 넣어줄게요. 약고추하고 크기를 비슷하게 해주시는 것이 좋기 때문에 아주 가늘게 채 썰어서 다져줄게요. 뭐든지 섞는 재료는 그 재료들끼리의 크기를 맞추는 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. 그렇지 않으면 입안에서 조화롭지 못하게 씹히거든요. 그리고 모양 역시 좋지 않고요. 그래서 크기를 비슷하게 해주시는 게 중요하세요. 약부추도 물이 빠졌어요. 여름이 돼서 너무 에어컨 많이 쐬고 이러면 냉한 기운이 많이 돌잖아요. 이럴 때 이렇게 부추를 넣은 음식을 하셔서 속을 살짝씩 데워주시는 것도 좋으신 것 같아요. 근데 열이 너무 많으신 분들은 여름에 부추 요리가 안 좋다 하더라고요. 이 당면 같은 경우는 약간 만두의 느낌을 내는 것도 있고요. 들어갔을 때 식감이 좋잖아요. 우리 당면 다 좋아하시잖아요. 꼭 감자 만두를 할 때는 당면을 넣게 되더라고요. 간을 해줄 건데요. 진간장 반 큰술 정도 넣으시고요. 그리고 올리고당 한반 큰술. 후추 약간 넣어서 간을 해줄게요. 그리고 야채를 섞어줄게요. 감자만 드시는 것보다 이렇게 야채를 같이 해서 드셔도 정말 색다른 맛이거든요. 야채가 들어갔으니까 소금을 살짝만 넣어줄게요. 후추 약간 더 넣을게요. 이때 간을 보시고 본인의 입맛에 맞는 간으로 맞춰주세요. 저는 약간 싱거운 듯해서 소금을 한 꼬집 더 넣어주었어요. 감자가 다 삶아져서 이제 껍질을 벗길게요. 이렇게 삶아서 벗기면 생으로 벗길 때보다 훨씬 쉽게 잘 벗겨져요. 뜨거울 때 으깨셔야지 좀 식으면은 정말 으깨기 어렵거든요. 정말 쉽게 으깨지죠. 감자만으로는 잘안 뭉쳐지거든요. 그래서 감자 전분을 살짝 넣어줄 거예요. 하나, 둘, 셋. 뭉쳐지는 거 봐서 가감해 주시면 돼요. 이때도 소금을 한 3분의 1 티스푼 정도 넣어서 어느 정도 식으면 이렇게 전분하고 감자를
반죽하듯이 꽁꽁 뭉쳐주세요. 어느 정도 뭉쳐졌으면 일정량 이렇게 기름이 어느 정도 달궈지면 아까 속 남았던 것들도 마저 부쳐줄게요. 찍어 먹을 소스를 만들어 볼 건데요. 진간장 한 티스푼, 레몬즙 한 티스푼, 후추, 청양고추를 얇게 채쳐서 이렇게 해서 부추 간장 만두가 완성이 됐는데요. 이거는 그 속 남은 것들을 제가 부친 건데요. 고기를 드시는 분들이나 안 드시는 분들이나 전에다가 이렇게 당면을 넣어서 부쳐도 정말 좋아하세요. 아까 제가 이 고추를 많이 넣었잖아요. 이거를 어떻게 드시냐면 이렇게 찍어서도 드시지만 이렇게 얹어서 이렇게 해서 드시면 더 맛있게 많이 드실 수 있거든요. 느끼함이 훨씬 덜해져요. 요즘 감자 많이 나오잖아요. 감자를 쪄서 드시고 구워도 드시고 하시잖아요. 감자를 이렇게도 한번 드셔보세요. 정말 색다르게 맛있는 맛이에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